네, 안녕하세요. 세계 특허 나노퓨전 PPF 필름을 수입, 유통, 그리고 시공까지 하고 있는 브리지 코리아입니다. 지금 K5 차량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지금 신차 출고하고 며칠 안 된 차예요. 근데 개인이 차주분께서 직접 셀프로 PPF 시공을 하시려다가 조금 작업이 힘들어서 저희한테 다시 맡기기로 오셨는데, PPF 필름을 시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위들이 있죠. 그 부위들이 제일 많이 시공하는 생활보호 패키지 보시면, 이렇게 헤드라이트, 그리고 도어 컵, 여기 보시면은 도어 손잡이 안쪽에 도어 컵, 손톱에 의해서 기스가 많이 나죠. 도어 컵, 도어 엣지. 자, 도어 컵하고 도어 엣지는 직접 시공하신 것 같아요. 도어 컵 모양이 약간 동그랗게 안에 돼 있는데 상당히 특이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 주유구, 주유컵, 주유구는 안 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K5, 신형 K5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트렁크 상단 부분, 자, 이 부분이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 기스가 많이 나는 부위예요. 근데 여기를 지금 본인이 직접 시공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물을 잘 못 빼셔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물이 막 차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하시다가 멘붕이 와서 맡기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 부위는 이제 시공을 하시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부위, 이쪽 보시는 여기 부위, 네, 앞유리와 뒷유리 사이에 기둥에 있는 B필러, 네, B필러라고 그래요. 여기 B필러. 자, 이 부위가 하이그로시인데 이 부위를 왜 필름을 시공을 해야 되냐면은, 자, 자동차의 도장면 있죠. 자, 이 도장면은 경도가 보통 한 4H 정도 나와요. 연필 경도로. 근데 하이그로시 같은 경우는 경도가 한 2H 밖에 안 돼요. 야, 근데 경도가 안 좋은 제품을 여기다가 왜 쓰냐 라고 하시는데, 하이그로시를 차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차량이 좀 더 고급스럽고 디자인이 더 예뻐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그로시를 쓰는 거고요. 도장보다는 얘가 더 가격이 저렴한가 보죠. 이거를 사용하는 거 보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하이그로시 같은 경우는 경도가 약하고, 경도가 약하기 때문에 손만 스치거나 걸레로 닦을 때 스치기만 해도 기스가 나요. 스크래치가 잘 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요 부위 꼭 작업을 시공하시는 게 좋아요. 이 차주분께서도 지금 요 부위하고 혼자서 시공할 수 없는 어려운 부위, 지금 뒷범퍼 리드는 이 두 가지만 저희한테 작업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뒷범퍼 리드도 저희한테 작업을 요청해 주셨는데, 자, 리드 시공, 지금 시공이 되었어요. 자, 이 모양대로 이렇게, 자, 이렇게 뭐, 거의 티가 안 나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티가 나네요. 자, 뒷범퍼 리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컴퓨터 재단을 활용해서 컴퓨터가 뽑아준 모양대로 그대로 붙여주기 때문에 거의 티가 안 나고 굉장히 깔끔하죠. 자, B필러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B필러도 마찬가지로 B필러 모양에 맞게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재단을 해서, 자, 이 모양대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올려놓고, 자,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공되고 있는 이 필름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특허를 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이에요. 자, 옵션이 없는 차량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하이그로시가 아닌데, 옵션 있는 차량들, 좀 고급 차량들은 전부 이렇게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하이그로시 이 B필러 부분, 자, 꼭 PPF 시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컴퓨터로 재단된 필름을 그대로 모양에 맞춰가지고 올려주고, 가운데 기준으로 위아래, 네, 끝. 정말 편하죠. 방금 보신 B필러 하이그로시 같은 경우는 시공 비용이 차종에 따라 다른데 12만원 하는 차종이 있고요, 15만원 하는 차종이 있습니다. 12에서 15만원 정도. 그리고 SUV 좀 큰 모양 같은 경우는 17만원, 8만원까지도 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조금 가격이 다르고요. 뒷범퍼 리드 이 부분도 시공 가격이 차종마다 다른데
보통 이제 작게 들어가는 차량들은 이제 5만원, 그 다음에 좀 큰 차량들은 1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르다는 부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3세대 신형 K5 B필러랑 뒷범퍼 리드 BPF 시공되는 걸 보여드렸고요. 자, 신차 구입하시면은요, 꼭 시공해야 될 부위, 생활보호 패키지, 그리고 B필러, 하이그로시는 꼭 시공을 해주시면은 관리하시는데, 차량을 타시면서 세차하시면서 깨끗하게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브리지 코리아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